오늘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가져야 할 마음.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데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지난주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다시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으나 참으로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그 어떤 것도 가져온 게 없고 또 하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의 걸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 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은 곧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과 또 이 육체의 세상은 분리되어져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의 것과 이 땅의 것은 절대로 함께 주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데 즉 내가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 되었다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의 배에서부터 생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물려받아서 김 씨, 박 씨, 이 씨 이름을 갖고 있죠. 그 말은 아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가지고 그 자자 손손이 내려오면서 물려받은 죄의 씨를 물려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다 이 말이죠. 생명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땅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화형검을 두르셨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을 갖고 태어났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건 갖고 태어난 것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으니 근본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즉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죄인으로 태어난 자, 육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서 이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주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됐는데 이걸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자, 이전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자요? 거룩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이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소속이 다르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나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은 있지만 육이 있어서 율법이 나에게 때로는 나로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하도록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고 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세상에 두렵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죄사하셨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죄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나니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종노릇하게 하지 못하나니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이제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땅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적신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차근차근 뭐를 여기다가 세이브해요? 생명을, 생명을,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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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주어진 나의 삶의 기간은 오직 생명으로 채우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육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멘. 육과 영은, 하늘과 땅은 오죽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저기서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는 그 죄가 막힌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는 더 이상 나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돈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찾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먹을 게 필요한 거 주님이 몰라서 할까요? 알죠? 이 땅에서 먹을 거 필요하고 돈 필요해요. 우리 육체의 유익을 위한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이 바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렇다면 물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할 땐 구하게 하십니다. 내 육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그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왜? 난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시도록. 그런데 너무 빈곤하게도 그래서 하지 마시고, 또 뭐라 그래요? 너무 부요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 빈곤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또 너무 부하면 혹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할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때는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은 오직 하늘의 것만 채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십니까?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 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한 말씀. 자족, 내 스스로가 만족하다. 무엇에 만족이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거할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어때요? 더, 더, 더. 남이 가진 것, 나도 그거 갖고 싶고, 아니 남이 가진 것보다 더한 걸 갖고 싶고,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육체의 마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것이 없듯이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이 땅에 내려올 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갈 때는 의인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생명이 충만해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거기에 소망을 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족함, 주께서 주신 대로. 왜? 그리스도 종은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그것에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9절로부터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서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해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사람 누구예요?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서 부하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중에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까 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탐욕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섬김을 받는 주의종, 칭송을 받고자. 이것도 욕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것들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그 말이 곧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이 땅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음란이요. 그것은 의에서 떨어진 불의의 행하니 부정이요. 이것은 내 사욕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말하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탐심에서부터 다 파생된 것으로서 이것은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이 다 거기에 못 박힌 것처럼 죄로 태어난 우리의 속성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로서 이제는 의를 구하고 생명으로 하늘의 것을 갖고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 내 모든 육체의 것에는 자족하면서 내 심령에 과연 무엇을 찾고 구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필요한 대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돈을 주심은 무엇을 위함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돈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돈으로 주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셔서 나로 그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먹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절기를 쭉 말하는 레위기 23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쭉 나오다가 오순절, 칠칠절 사이에 곡식 털다가 남은 거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22절 주님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게 하는데 그때 그 떨어진 이삭을 주는 얘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밭에 가서 룻이 쫓아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요. 이것은 이방인 룻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처럼 보리떡을 만들 수 있는 보리의 이삭을 줍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리떡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주고 남아진 것들이 이것이 또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먹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방인이 그것을 주어다가 누구를 섬깁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겨요. 시어머니는 그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무것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난 보아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냐라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자녀를 낳을 때 그는 보아스의 발밑에 누울 때까지 뭘 했어요? 보리를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말씀을 먹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시어미가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순종을 하고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누웠는데 혹시라도 율법의 정죄를 받을까 봐 이불을 덮어주고 우리를 덮어주는 그 발밑에 종처럼 엎드렸지만 그러나 종으로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취하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아내로서 우리를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잠잠히 은밀한 가운데 아침에 일찍 나가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받는 아내로서 떳떳한 아내로서 우리가 그분과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사건이 그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내로 삼으신 예수님이 정당하게 떳떳하게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네가 섬겨라 하면서 보리를 여섯 번이나 되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도록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을 먹고 생명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나오미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룻이 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룻을 세워서 사용하신 것처럼 룻에게 믿음을 주고 나오미를 살리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보리떡을 만들 수 있는 이삭을 주시고 6이라는 숫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사람으로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신 그 초에 떡을 찍어서 먹고 그것을 떼어서 룻에게도 주는 것처럼 보아스와 함께 떡을 먹은 룻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종이 된 자는 똑같이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육신에 속하여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이 모든 것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또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그것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필요한 그것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정욕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생명을 사랑하고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할 때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느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소속이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땅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성령의 소욕은 또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육신에 속한 것을 주님 앞에 늘 구하고 묻고 그래서 주님으로 이끌림을 받아 육신의 일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같이 행사하는 거,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구한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나는 영에 속한 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육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은 누구의 것? 주인의 것. 이 땅에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준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준 사업이고 주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육신의 일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그 주님은 내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랬지 언제 너희가 해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분께 묻고 그분이 시키시는 것만 나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지혜대로 해야 번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내 사업도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행하기 위해서 왜? 이 사업이 내 게 아니라 주의 것이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그분의 소유니까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다 가야 되거든요. 사업도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중에 주님이 얼마를 띄어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빈만큼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나눠줘라. 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래니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늘 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서로 말해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피하라 그래요?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 말하죠. 이것들 돈을 사랑하여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처할 그것들 육체의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피하라 육체에 속한 것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육체 욕심은 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된다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묻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쉴 수 있겠어요? 정말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기도가 쉴 수가 있겠냐고요. 쉴 수가 없죠. 모든 것에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것이 의와 경건. 지난주에도 말했던 경건. 이 경건은 거룩함이라 그랬죠. 이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경건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고 아멘. 그래서 이 경건함이 곧 의를 따라 사는 게 경건함인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렇게 다른 말로 다 나열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의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경건이 되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로 그 모든 길을 감으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인내로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즉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참아 인내하며 나도 거기에 동참한 것처럼 언제까지? 룻이 이삭을 열심히 주었어도 처음에는 조금만 주었지만 나중에는 여섯 번이나 돼서 가져가서 시부모를 때가 될 때까지 공양하라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영이 배부른 사람은 항상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라는 이 말은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건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지 온유하려고 노력한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날 참고 참자가 팍 터지는 거예요. 참다가 터지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참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살아있는 걸 숨겨놓고 뭔가가 내가 노력으로 눌려보려고 한 거죠. 그건 절대로 어느 날인가 폭파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종의 자세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 의인으로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닌 경건의 훈련을 하며 그 경건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좋사오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것에 족하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주면 그것에 감사. 요만큼 주신 것이 주님이니까 더 안 주시는 것도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감사. 거기에 조금 더 주시면 그래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주시는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돕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인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연약함을 볼 때 분을 내고 왜 저거밖에 안 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 밤에는 조용히 발밑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아가게 하고 아침이 되자 보아스가 가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 밤에 우리는 조용히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인 거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기고 나는 이 경건에 이르는 그 일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영의 것을 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그 온유함을 따르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는 재물을 구하고 찾지 아니하기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의와 공의를 그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려니 믿음의 길에 서고 의와 공의를 행하려니 그 공의가 바로 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선은 바로 생명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은 사망을 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바로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를 행하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는가? 로마서 12장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자, 16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데 우리가 서로 낮은 자리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낮춰지면 그 높임을 받은 사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서로 높아지려고 해봐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왜 일어나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면 다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을 내게 행했어도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내가 선하게 행하면 악을 행했던 사람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항상 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힘이 들죠. 악을 대항하지 않냐고 선으로 행할 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부지런히 뭐 해요? 기도해야죠. 주여,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해보세요.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면서 말씀에 따라 내가 구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근데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서로 너희들은 화목하라고 했는데 나는 화목할 능력이 없어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순간이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순간에 일어나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의 말 중요한 거 19절. 친히 원수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선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악을 대항할 때 그 머리에다 뭘 짜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 거예요. 숯불.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행하고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여 저가 모르기 때문에 저가 악한 것에 속아서 그러는 것이니 아버지 저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니까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 이 영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믿는 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 길이 십자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믿을 때 영생이 내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시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한 이 말씀은 즉 뭘 말하고 있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 즉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 의와 믿음과 경건과 모든 인내와 온유가 그 십자가에 죽어질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니 이 모든 싸움은 믿음 안에서 하는 선한 싸움이요. 이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는 길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혼인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떳떳하게 룻이
보아스와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 나오미의 기업을 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한 자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진 자, 하나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래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심느냐마는 거예요. 무엇을 거둬들이냐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인 찬양처럼 주여 와서 나를 다스리소서 찬양을 했는데 말로는 다스리소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다면 그건 거짓이죠. 나는 너를 모르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나타나고 삶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행함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패망과 멸망에 이르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건 이 땅에 취하는 게 아니라 훗날 우리가 취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 계속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럴 때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는 말은 잘해.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족한 줄로 여기느냐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믿는 사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더를 찾고 있는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세요. 주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것보다 몇 갑절 갚아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져온 게 없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가져갈 때는 이 땅의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영원한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내가 하늘에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된다. 주님과 함께 의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동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 없이는 되지 않겠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취하기 때문에 모든 원수 갚는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입에서 뭔만 나와요? 선한 말, 삶도 선한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